종족으로 해드릴게요. 아, 근데 뭐야, 스타랑공님, 미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저그 나왔네요. 아, 이게 저그 나오면 강의 의미가 없는데 질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형님들을 위한 맞춤 강의 할게. 일단 상대 종족이 저프 랜이죠. 우리는 후저그 원테랑 우리 편들 전적을 좀 볼게. 이거 나쁘지 않아. 11시는 모르겠고 일단 그런 째주고 9개까지. 일단 6시가 초이스 저그. 3대3은 저그는 구드론만 잘하면 되고요. 지금은 여기는 일반 공방이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여기서 6, 7로 가라고 안 하죠. 만약에 이게 팀전이었으면 오버가 마주친 순간 오버로드 저는 6, 7로 난리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족이 좋으니까 상대는 투저가 아닐 확률이 높아서 서포트네요. 지금 딱 봐도 서포트죠. 상대는 종족이 안 좋아서 이쪽에 막을 수 있거든요. 선포 같은 걸로. 그래서 조금 부시네요. 구드론 출발. 7시는 실수가 살아나네요. 구드론 빌드는 다들 아시겠죠? 오버 뽑아주고. 드론도 뽑고. 11시가 이제 메카닉. 메카닉이면 이제 링. 저글링 해줘야 돼. 펜시라서. 잘 가면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버러드는 이쪽에 하나. 7시 한번 상태를 봐야 돼. 어? 링 찍고 바로 보고 가스 빼나 봐야 돼. 가스를 만약 안 뺀다. 그럼 약간 정신 상태가 이상한 친구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줘도 되겠다, 이 정도면. 6시 발탈 가는데? 이러면 6시로 뜁니다. 뛸 때, 펑크 하나 해주고. 이게 투적을하고 펑크는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옆에 토스가 가까우면 고수들은 원질럿을 찌르기 때문에 3시의 토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성을 받고 저그를 껴야 됩니다. 어? 저 15 뭐야 얘? 타이에 레어가 줍니다. 역시 탈이거든요. 얘네 뭐야, 쿨하네? 생각보다 잘하는데 얘네? 팀팀? 공방이 되는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 절대 이걸 안할줄 알았는데 이 선포로 했기 때문에 당황했어. 여기서 제가 왜 발업을 취소하고 레어를 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팀전 개념이야. 팀전 2대2 개념이야. 탈을 안 가면 못 이겨요. 6시 7시가 링이기 때문에 탈을 따라가야 돼요. 한 명은 홈포 판단 뭐야. 링을 한 홈버드까지 해주고 마음이 좀 시원하네. 후게이트까지 줘야 돼. 근데 7시 형님 죽으면 이거 못 이기는데? 리얼 실화야? 1대1로 너무 밀렸는데? 저렇게 밀리면 좀 빡세거든요? 아버지 원포트 아니야? 7시 살았네? 거의 죽은 건데, 일단 제가 파이어 잘 올렸기 때문에. 상대 생각보다 잘하네. 뭐야, 세컨 애들인가? 생각보다 잘하네.
일단 저기 뚫어주고 군인 바로 막으러 와야 돼요. 군인 막으러 와야 돼요. 지금 일단 저한테 왔던 링 맞고 질러 맞고 12시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제가 탈을 따라가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는 제발 강의를 해도 형님들이 어려워. 한 중후에서 고수분들은 보면 이해가 되는 플레이인데 초보 형님들이 배우기 너무 어려운 난이도인데 그냥 여보씨가 탈을 가서 바로 탈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링을 했잖아? 이길 확률이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여기 피해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 플레이가 이해가 되시는 형님들은 고수고 아씨 뭐 뭐라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형님들은 고수가 아닌 거라서 이건 좀 배우기 어려워. 상대도 좀 생각보다 우방해주시고 잘해서 12시 피해 적고 아버씨가 들어라랑 아버씨도 많이 좀 쉬어달라. 야 마인드 씨발 너만 심지 말고 아버씨 쪽에도 좀 심어주세요. 오오 털도 안 돼. 막히면 안 돼요. 자 이탈이 저기가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기 때문에 털도 하나만 좀 막히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해처리를 때려서 플래시로 포인트 때려서 때려서 아 그냥 잡을 거 그랬네요. 컵이에요? 코 받겠습니다. 저 컵이 존나 빠르네. 심하게 빨라요 컵이가. 어우 컵이 진짜 빠르긴 하다. 왜 놀랬어? 그래요. 너무 빨라서. 이거 커피어 피해가지고 다음 스컬지 나오면 여보씨 한번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상대는 공1업이 되는 커피어고 그리 쓰면 나는 공1업 못하기 때문에 공중 싸움을 못 이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중을 지면 11시가 위험할 수 있어가지고. 아니, 와주네. 와주면 땡큐예요. 제가 이겨요. 스컬 주는 거 받으면 안 돼. 봐주면 땡큐. 스컬 지는 받지 말고, 그냥, 숨겨놓을 거. 꺼져올 거. 그니까 이게 왜 어렵나면은, 상대가 여기 선포하고, 6시가 가스 딱 캐는 거 보고, 선포인 거 보자마자, 바로, 발업을 취소하고, 레어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링을 10개를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게 또 드론을 째줘야 돼. 드론을 왜냐면 나 혼자서 12시에 아까 오늘 질러 7개와 6시 링 아까 10개를 혼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비탈리스크도 띄워야 돼. 피해 안 받은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링을 10개만 찍고 발업 해주고 드론을 째야 돼. 그러니까 레어 따라가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 포인트가 이제 드론을 째가지고 초성품을 먼저 해주는 거. 이거는 제가 강의를 지금 해줘도 게임하면서 실시간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제가 한 걸 봐도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 좀 자주 많이 해봐야 돼요. 어려운 난이도라 난이도로 치면은 한 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동족은 좋은데 저희가 빌드가 먹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정석은 7시가 탈을 가고 제가 링을 하는 건데 7시가 이제 아까 전에 심지어 똑같은 드론끼리 드론 4개 남고 밀렸잖아요. 1대1로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타러 가네. 한 명은 무조건 타러 가야 되는 거야. 자, 방업해주고, 방업했죠.
그렇죠. 아, 스폴지 실수하다니. 어떻게 펴주고. 미탈만 오면 싸워주면 이겨. 아, 근데 이때 컨트롤 슈퍼. 어쩌면 빠지고. 자, 중집식으로 하면 돼. 커피어가 한식쪽 오면은 여것이 털러가고. 어제 우리 편 메인은 6시라서, 아, 11시라서. 상대 생각보다 잘하네. 널커보다는 그냥 공중 계속 해주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버시가 커세어를 뽑으면 뽑을수록 7시 히드라와 메카닉 힘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가 제가 링을 했으면 우리 편이 메카를 갔어도 6시 투가스 뮤탈에 개뚜둑에 맞고 저글링 다 죽고 지지. 원래 팔을 무조건 따라가야 돼. 이 생각이 있으면. 혹시라도 만약에 형님들이 약간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 왔다, 투저그 원테란인데 펌프로 같은 편 저그가 막혔다, 그럼 따라 하세요. 요렇게 안하면 못 이깁니다. 지금 제가 한 요 운영 방법이 아니면은 어차피 못 이기기 때문에. 감이 없다 이거. 잘 찍으면 되겠죠? 컷을 받아봤으니까. 그 약간 커세어 좀 상대할 자신이 없다, 방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컬지를 좀 펼쳐놔서 우클릭 하다가 커세어 주변에 딱 보면은 피컨 피 누르면 알아서 받거든요. 그냥 어택하면 한 군데다 다 박을 수 있어.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피컨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스컬지가 이제 피컨을 하면은 바로 받거든요, 공격을. 커세어가 가까워지면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편 좀 메카닉은 좀 심각하네. 12시는 그 심지어 21포에 딜러 7개를 나한테 박았는데 아직도 1대1로 못 죽인 거 보니까. 본진 자원으로 팩토리를 5개를 지었다.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5개를 짓지? 신기하네요. 빠른 무한도 아니고. 나 빨문 줄 알았네. 멀티 넘는데. 이방 애들은 그래도 잘한다. 나 없었으면 못 이겼겠다. 얘네 잘하는데? 잘하는 애들이야, 얘네. 못하지 않아. 나 없었으면 못 이겼겠다. 잘하네. 애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좀 하는데요?
좀 개념만 반 잘하는 반 가야 또 방이 하는 맛이 나기 때문에. 아니 50% 반. 라네이도 형님 안녕히 주무세요. 아 이거는 안 돼요. 또 저희 클래 여성분을 또 뺄 수 없기 때문에. 아 예, 라네이도 형님 안녕히 주무세요. 닉네임이 좀 라네.ft 안 어울리시는데? 비밀번호 방 가자. 팀인데 깰게요. 팀인데 깨면서 강의. 구독은 랜덤 할까요?